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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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는 일단 큰 산이다. 그다음에 대로 큰 길. 그다음에 큰 무대, 큰 공간, 큰 담장. 선원 수용을 신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특히 무토는 축적의 신.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려서 큰 태단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정제신, 토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 움직이게 하려면은 목으로서 목구토를 해줘야 되고 금이 토생금으면서 토를 당겨야 토가 움직인다. 그다음에 토는 생멸 지신이다. 토는 죽고 사는 것이 없다. 나머지 목화 금수를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게 생멸의 신. 그다음에 중계기는 뭐 조화, 통일, 뭐또뭐 중구, 상구, 신, 신이 이런 게 이제 토의 그 성질인데 이런 토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든지 성질을 알고, 특성을 알고, 또할 일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여기는 물 형상이기 때문에 격국하고는 거의 정반대의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격국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물 형상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게 머릿속에 꽉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6개월이 다돼 가는데 사주팔자 내놓으면은 항상 을지 투출신에서 격이 먼저 보여지고 신강이다 신약이다 아직도 그런 분이 계셔. 신신운이다 상관이다 뭐 편제다 지금도. 근데 물상에 전념하다 보면은 물상이 이제 우리 보다 보면은 그런 글자들이 사라져, 머릿속에서. 머릿속에 사라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윤곽이 드러나고, 아, 이 사주는 모으는 사주다. 등록이는 사주다. 정화로서 신금을 제가공은 사주다. 땜 사주다. 도자기 사주다. 이런 것이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언제 발복하고, 언제 승진하고, 언제 이런 운이 좋고 나쁘고, 이게 나타나. 거기에서 또 물상으로도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형상사주다. 형상사주는 최고 고급 단계, 가장 높은 단계. 이 형상사주까지 마스터하려면 쉽진 않겠지만은 이물 형상을 한 3년간만, 적어도 3년간만 몰입해라. 몰입해라 하면은 상당한 수준을 오르게 됩니다.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현업에서 뛰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한테 배우길 잘했다고, 손님들한테서 교사 소리 듣는다, 아주 잘 맞는다는 소리 듣는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그분들 공부를 잘하신 거, 잘해가지고 잘 써먹고 있어.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고. 쉽진 않지만은, 3년간만 몰입을 해보세요. 그림처럼 그려져요. 그때 되면은, 식신, 상관, 뭐, 신강, 신강이란 용어가 머릿속에 점차 지워지고,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요. 자, 무토. 내가 금방도 설명을 했지만, 큰 산이야. 큰 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연을 봐, 자연. 항상 들어오는 계절이에요. 계절. 그래서, 자연이, 자연물상이기 때문에 계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로 태어났느냐?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시간은 무슨 시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현재 대운은 어떻게 흘러가냐? 이걸 대입하다 보면은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앞 시간 임묘진 사오미, 봄에 태어난 무토, 여름에 태어난 무토, 다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가을에 태어난 무토. 신유술. 신유술은 가을이에요. 계절로는 가을이고, 금이 강한 계절이에요. 금이 강한
항상 무토예요. 무토를 생각해 보세요. 큰 산이 가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산이, 내가 큰 산이야, 무토인데, 가을에 태어났어. 물론, 이제, 무토가 지지에 여섯 글자가 있죠? 자인진 오신술 여섯 글자가 있는데, 무엇을 깔고 태어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자, 가을의 무토는 일단 뭐예요? 가을의 무토.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자면, 가을의 무토, 가을산이야. 가을산인데, 다음 가을산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낙엽이 단풍이 들었잖아요. 그래, 단풍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고, 가을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가을산에 감옥이 있는지, 을목이 있는지. 아니면 가불목이 다 있는지. 가을산에 경금 큰 바위가 있는지, 신금 귀암괴사 뾰족뾰족한 바위가 있는지, 아니면 이임수 괴수가 있으면 비가 내리고 있는지, 병화가 있으면 태양이 떠 있는지, 이렇게 그림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연상을 해보시면 돼요. 가을산. 일단 가을에 태어난 산. 항상 토는 뭐하고 생명을 같이 해요? 화하고 같이 해요. 무토도 마찬가지야. 모든 일간들은요, 병화를 찾아요. 모든 일간들은. 어떤 일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마디 한다면은, 그냥 어떤 사주인데 천간 병화 떠있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틀림없다니까? 1년 내 태양이 떠있으면 날씨가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래, 가을에도 병화가 있으면 일단 사주 괜찮은 거야. 병화 떠 있으면 가을산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근데 무토가 기본적인 속성이 뭐예요? 큰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감목.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또 반드시 나무를 키우려면 병화. 근데 너무 병화. 근데 감목을 단순한 나무로 보지 말라고. 단순한 나무로. 감목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체라고 했잖아, 생명체. 사람을 키운다는 말이. 그래서 목화통명이야, 이거는. 가을산에도 목화통명. 일단 감목의 병화에서 목화통명이니까 교육자가 말해. 생명을 키우기 때문에. 근데 감목은 오고백과라겠죠. 오고백과가 우리 인간의 식량자원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식량자원을 큰 산에서 키우는 거야. 큰 산에서 뭐 과일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큰 산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까, 밭농사.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큰 산에서 오고백과를 심고 있는데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되잖아. 자, 이런 사주가 있어, 가을산. 어떻게 돼, 뭐. 가을에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이미 가을에 수확을 했어요. 신월이 되면 수확을 다 끝내는 거야, 신월에. 신월 다 끝냈네. 끝냈어. 그러면 가을산에 수확을 다 끝냈어. 밤도 따고, 옥수수도 따고, 다 했어. 그런데도 태양이 있어. 갑목을 키우고 있어. 그럼 이런 사주는요, 항상 가을산에 갑목이 병화 있으면 장화야, 장화. 긴 여름이야. 긴 여름이란 거 아직도 태양에 있어서 곡식을 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을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수확을 끝냈는데, 나는 아직도 가을산에 밤나무에서 밤이 많이 달려있고, 사과나무가, 사과가 많이 열려있고, 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으니까 부자야, 아니. 부자란 말, 부자. 근데 연월이 있어. 연월은 누구 자리? 부모 자리. 부모조상.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자손 다 그런 거 있잖아. 금수저잖아. 아주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자손. 답이 딱 나와. 그런데 신강이 어쩌고, 토금 식신이다, 상관 다 따지고, 신강 신약에 있으면 뭐 인비가 용신이라, 그걸 따져갖고 사도 절대 안 맞는다니까? 그건 인식을 머릿속에서 차츰 버려야 돼. 근데 안 버려져. 왜? 물상이 안 빠졌으니까. 물상에 푹 빠지다 보면 그런 용어 자체가 점차 머릿속에 사라진다. 그림이 그려져, 그림이. 부자잖아. 완전 부자잖아. 근데 병화가 없어. 그럼 갑목만 좀 어떻게 돼? 특전이 이게 뭐예요? 빚좀 계산고로 가는 거야. 좀 남들 계속 보니까 갑목을 우렁차게 과실나무가 잘 연결하는데 병화가 없으면 낙과가 되는 거 아니야? 열매를 맺지는 못해, 익지는 못해, 다 떨어져. 그쪽은 쾌살구야, 그쪽은 쾌살. 자, 그런데, 간목은 없고, 병화만 있어. 어때요? 병화만 있어도 먹고 산다니, 겠죠?
어떤 일치죠? 이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야, 그냥. 병화면서도. 병화란 글자가 속성이 뭐예요? 기본적인 것은 빛이잖아요. 사오 근이 있으면 열로 변해요. 그 열로 변하기만. 하늘에 태양을 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병화만 있어도 먹고 살아. 인물이 좋다, 안 좋다. 훤하잖아요. 가을철에 태양이 딱 양지바르게 태자리 비춰주고, 좋단 말이에요, 병화. 병화라는 것만 있으면, 어떤 사주든지 마찬가지니까 병화의 특성이 뭐예요? 병화 있으면 일단 사람이 영민해, 영특해, 공경해, 공경해.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 많아.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 많아. 병화들은. 왜 많다고 그랬어요? 상식이 풍부해. 배우지 않아도. 왜 많다고? 병화가 왜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 많아. 다 보니까 응? 하늘에서 다 보니까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해 줬는데, 태양이잖아. 태양을 지구 전국, 지구를 곳곳이 비춰주잖아. 응, 다 보니까요. 지금 어디야?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난거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몰라도 태양은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남국에서 세종기제도 못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북극의 에스코모들은 뭐 하는지 알고 있어. 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병화는. 그러니까 병화가 요즘 같으면 그걸 갖다 테레비라고, 테레비. 우린 TV를 보면 다알수 있어. 세계 곳곳에. 뭔지 일어난지. 근데 병화가 TV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을목이 병화 있으면 TV 조명빨 받는다 그랬잖아요. 을목이 정화 있으면 예술을 쉬는데 밤무대 뛴다 그랬잖아. 병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병화만 있어도 의식도 해야 돼. 사람이 똑똑하고, 공정하고, 상식이 풍부하고. 근데 병화를 쓸수 있냐, 쓸수 없냐를 또 봐야 돼. 병화를 쓸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병화를 쓸수 있으려면. 가을로 가면 병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묘사, 묘로 가잖아요. 힘이 없어요. 이미 병화는 어느 계절에 태어나야 돼? 화에게서. 봄여름이잖아요. 봄에 태어나면은 여러 생명들을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가장 활발한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은 병화 계절이잖아요. 가만히 놔도 오만 곡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병화는 어떨까요? 조금만 해결되면 목이 없더라도 잘 산다 그랬잖아요. 이 자연의 이치란 말이야. 병화가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오미술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병화가 힘을 받아서 잘 써. 근데 왜냐면, 왜? 병화가 힘을 잃어가는 거, 빛을 잃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물론, 겨울도 마찬가지. 이런 글자, 오미술 하나라도 있으면은, 가정도 따뜻해? 밖에 나가도 따뜻해? 인물도 잘생겨?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만은 사람이 똑똑해? 이런단 말이야. 가을은 또 무슨 계절? 한기 계절이라겠지, 한기. 추위가 오는 계절이에요, 추위가. 그래서 병화가 있고, 건전하면 안 배워도 많이 안다는 거예요. 안 배워도. 그럼 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오미술 중 하나라도 있어야 돼, 병화. 오미술은 없고, 병사 뭐, 술 없고, 세자축이라든지, 이 천지창 글자들만 있으면, 이런 사람 배우지 않아도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런 글자가 있어서 병화를 받쳐줘야 되는 거쓸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을에, 겨울에 병화 있다고, 아이고, 배우지 않아도 많이 안 하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병화 힘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니까? 경금도 일하겠죠. 경금이 근이 없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만 그럼요. 의리, 행동으로 의리를 못 지킨다 그 말이래. 갑목이 용기라 그랬죠? 갑목이 다 용기고 리더다 그러면 되겠어요? 갑목도 근이 있어야 리더 역할을 한다니까. 갑오 사지. 뭐 이러면 사지 안 되는데 갑자 욕지. 돼? 마음은 아 용기를 가져와야 하는데 용기가 없어. 행동은 용기가 없어. 도둑놈 못 잡아, 용기 없어서. 못 쫓아가. 그런 형식이야. 그래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 갑목 용기다, 리더다,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갑목을, 근이 있어서 갑목이 힘을 발휘할 때, 그래. 병화도 마찬가지야. 자. 아까 갑목에 병 있으면은,
오곡백과 농사 잘 짓고 있어서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부자 사주. 근데 을목이 있으면 어때요? 을목이 있으면. 가을산에 꽃이 아름답게 폈죠. 가을산에 꽃이 뭐가 있어? 국화, 단풍이잖아, 단풍. 국화 단풍. 그럼, 붉은색이잖아. 아, 가을산 홍단풍에 아름답게 물들었네. 좋죠. 예술의 신이잖아. 예술의 꽃이 폈잖아. 가을산에 꽃이 폈어. 가을산에 뭐, 꽃이. 이렇다면은, 가을산에 개나리, 아니, 개나리 없지. 국화. 가을산에 국화, 그렇죠, 국화. 또, 절초. 코스모스는 되게 이제 기토에 풀겠지. 국화는. 기토의 일백마, 코스모스, 기토가 길이잖아. 도로변에 국화꽃이 아름답게 폈다. 코스모스가 흩날린다. 뭐지? 난초가 가을에도 꽃피는 거야. 그래서 난양천리 딱 그러면 부자사주. 돈 있다 없다. 일단 난양천리 있다 그랬잖아. 가을에 을목이 병화가 없으면 어때? 찐득이 붙은다 그랬죠. 네. 이게 병화가 있으면은 향기 있는 꽃이 피어나서 볼라비가 나더라고 사람 찾아오고 그래. 얼마나 중요하냐고 병화가. 이런 그림을 잘 그려봐요. 어? 자. 근데 정화가 있어. 정화가 있고 안목이 있어. 가을의 정화는 뭐예요? 가을의 정화. 열. 가을의 정화는 따뜻한 난로야. 가을 겨울은 따뜻한 난로야. 그래서 정화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가을에 태어나면 따뜻한 난로. 사람 모여들죠. 그래서 소중한 정화라고 했잖아. 어디 가나 대접받고. 겨울의 정화는 겨울에 난로. 따뜻한 난로 곁으로 사람들 다 몰려든 게 난로 안 꺼지게 다 나무 갖다 대주잖아. 매력의 정화. 매력적이 어디 가나 매력을 끌고. 다르잖아. 이렇게 공부가 쉽고 잘 맞는데 이걸 모르고. 혹시 식신이 어쩌고 상관대운 왔는데 어쩔까요? 물론 상관대운 오면 어때? 관을 치니까, 남편을 치니까 상관대운 오면 남편 묘증을 해. 그래도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보라니까. 정화는, 속성은 뭐예요? 열이에요, 열. 근데 지지의 사오미라든지 인옷을 하고 이러면 정화가 열로 변해서 가을산에 불이 난 거예요. 간목이 없으면 가을산에 불이 난 거야. 한복 있으면 농작물 심었는데 불이 났어. 어떤 걸더 손해야? 농작물 심은 게더 손해예요. 그래, 이게, 무좀 가보면 빈창 겨우 가보는 거야. 가을산 농사를, 옥수수를 다 심어갖고, 퇴화하려고 했는데 불이 나버려. 하나도 못 건드리잖아. 아예 안 심었으면 어떻게 돼? 가을산 불 났으면 화초 죽자. 스님 팔자라. 돛단 거사. 이렇게나 하겠지. 잃을 것은 없잖아요. 잃을 것은. 그래서, 목이 있어서 이렇게 불탈 때, 유산탕진.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 부모 조상 자리. 부산 부모 조상이 심어놓은 간목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시의 간목이 있어갖고 불탔다면 또 다르잖아요. 내가 키운 거, 아니면 자식 농사, 이렇게 되지. 가을의 무토, 화가 있고, 여기서 화는 병화. 병화 있고, 신앙하면 식복 있어. 목이 있으면 말할 것도 이렇게 좋고. 근데, 가을은 그 신유출이라는 글자 자체는 금이에요. 자, 무토한테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 경금은 식신, 무토는 신은 상관.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큰 산에 뭐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고, 기암 괴석이 있고, 가을이야. 가을에 큰 산에 우박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또 식신 상관이니까 이걸까 저걸까 망설이는 부조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이야. 금은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금이가 금각토만 경악격이잖아요. 자식 따라가잖아. 자식 엄마 같으면 남편 버리고 자식 따라가고 사주잖아. 종아 경악격이라 하더라도 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토니까 큰 산에 화가 일점이라도 있어야 돼. 하나라도 긍정하든지 지지에 사오라든지 하나라도 있어야 종합격으로 가더라도 그릇이 크다고 말이에요. 근데 병장가가 있어서 화생토 받아서 종합격이 아니다 그렇게 보지 말한 거예요. 종합격은 종합격인데 큰 산에 태양이 떠 있으면서 종합격이 훨씬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릇이 커, 북이 크다, 그 말이에요. 가불목을 없애먹으면서 금심금이 있어. 그럴 때는 큰 산에 뭐가 있어요? 큰 산에. 금심금만 있으면 큰 산에 뭐가 있어? 바위, 바윗돌, 바위. 바위하고 뾰족한 바위가 있어. 가불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가을이잖아. 가을에 경금 우박이고 철이 큰 산에 우박과 철이만 내려. 농사지어? 꽃이잖아. 근데 산은 아름답겠지. 기암괴석이하고 바위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뭘가 필요해? 평화 가서 다 재련을 시켜줘야 되잖아. 이때는 이게 병이 되고 이게 약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정화가 와서 경신금을 다 제거를 해주면은 할인업을 하는 형상인데 학자라든지 선비라든지 무관이 많다 그 말이에요. 무관. 근데 이제 임계만 있어. 임계. 자, 임계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임계가 뭘까? 장마비, 예? 장마비. 임수는 큰 물이잖아, 큰 물. 강, 바다, 호수, 저수지. 개수는? 네. 개수는? 애국물, 보랑물. 비. 또랑물, 적은 물, 시냇물, 비. 근데 근이 없으면 뭐일까? 지지에 안개, 해자 근이 없으면 그냥 무랑개가 안개. 안개, 아지랑. 가을산에 안개만 자욱히 껴 있어. 앞이 보여, 안 보여? 안안 보이잖아. 보여요. 이 색이 무슨 색? 검정색이지. 검은색. 근데 이거 돈으로 착각하는 거야. 돈으로. 근데 이렇게 지지가 애나 자에 근이 있으면 뭘? 가을에 홍수가 난 거야. 홍수. 막아 놨어. 큰 산에 태양은 없고 홍수가 나고 있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잖아.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싶잖아. 근데 간 사람들 있어. 한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물에 빠져갖고 소방대가 출동하고 나. 안 가야 되는데 민폐예요. 다시 헐찍거리고 오는 거야. 헐찍거리고 소방대원 고생시키잖아. 안 그래서 가야 민폐만 되는데. 끼치죠. 장마진 계곡에 가지 말라고 난리를 쳐도 막 방송에서 떠들어도 겪고 가서 또 소방대원을 불러요. 나 집에 못 가겠다고. 아침. 이럴 땐 임계가 흉신이란 말이에요. 이럴 땐 뭐가 필요해? 정정화. 무토가 필요하잖아. 아, 무토가 필요하잖아. 무토가 통과가 되잖아. 이럴 때는. 이럴 때 이게 임계가 병이라면 무토는 약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은 확실히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부사일생을 하잖아요. 잘 사는 거야, 잘 살아. 부사일생했어. 그리고 병신이 있는데 약신이 있으면은 사람 젊게 살아요. 여자들 화장발도 잘 받아. 잘 받는다니까? 젊게 살고. 근데 병신은 있는데 약신이 없으면 어때요? 늙어 보여. 여자들 화장발도 안 받아. 화장을 해도 화장 안한것 같아. 화장을 해도 더 미워. 안한 것보다 더안 좋아. 그러니까 임계가 있으면은 가을에 근이 있으면 가을 장마, 가을 홍수, 큰 산에 가을에 구준비만 초정 내리고 있는 모습. 그 태양 올수 있어 없어? 임계가 있으면 없어요. 또 태양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불목이 있다 하더라도 태양이 없으면 곡식이 익지를 못해, 연결지를 못해서 그런 것도 빈층격으로 간다 그 말이야. 빈층격. 이런 사주는 아까 임계가 있어갖고, 무토가 없으면은, 임계가 무토한테는, 여자, 무토가 남자라 임계가 돈도 되지만 여자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자가, 처자가 다 떠나가는 모습이야. 처자 눈치 보고 살고. 왜냐면 임계가 있는데, 지지에 약간 뭐라 그랬어. 해자근이 있으면은, 가을 장마에, 무토는 어떻게 되겠어? 다 털이 되잖아. 무토는요, 토류보다는 큰 산에 비가 오면 산에 흙이 다 쉽게 내려가고. 근데 기토 같으면, 논밭이죠?
논밭은 비가 계속 내리면 물에 잠겨버리죠. 그러죠? 네. 산이 잠겼어요? 아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산은 잠기지 않아. 근데 논밭은 잠기잖아요. 그래서 기토는 투다투루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무토는 투다투루라기보다는 무토가 다 씻겨서 내려가. 산에 흙이 다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무토가 이죠. 무토가 우리 신체 유잖아. 위장이 다 씻겨 내려갔잖아. 물이 많아서. 그럼 무슨 병? 위장병. 이 기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속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다, 이 벽이 다 헐어버린 거야. 이 벽이. 이 벽이 다 헐어. 그래, 이게 아니라고 그래. 이런 경우는. 자, 가을에 무토는 가불목이 있으면서 반드시 병화가 있으면 아주 기격이고 부자고 잘 산다고 말해요. 근데 가을 무토가 일단 금황적이기 때문에 초생금을 해서 설기가 심을 수가 있죠. 천간도 경신금 설기가 심해. 이럴 때는 정화로 녹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기가 심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 반드시 병정화가 필요해. 병화든지 정화든지. 왜? 가을 무토 자체가 화가 필요하다니까? 병화도 필요하고 정화도 필요한데, 이 정화는 경신금을 녹여주고, 병화는 경신금을 못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기 병 무토가 신장하기 때문에 화생토도 해주면서 큰 산에 태양이 떴기 때문에 화는 필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신장했을 때. 근데 병정화도 없고 무토가 토생금 금이 많아. 그래 신약에. 그럼 할일 없는 사람이야 할일 없는. 여기 가서 이러고 식신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금캐고 경금캐고 들어가서 신금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저기서 불러준 대로 가서 이러는 사람이야. 불러준 대로 가서 불러주기만 하면 가서 이러는 사람. 그래서 닥치고 살아. 닥치는 대로 산다니까. 그리고 게을러 불러. 식상이 많으면 어때요? 부지런할까? 식상이 많으면. 식상이 많으면 오히려 게으른 경우가 많아요. 식상 흉작용하기 때문에. 인생이 많아도 식상을 그걸 해서 게으르지만은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말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행동으로 안 하고, 말로만 떠버리고, 이러고 다니고. 그래서 식상이 많은 사람들, 특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돈도 못 빌면서 큰 손을 다 쥐고 사는 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 말로만 떠들고 다니는 말로. 여름에 무토는 신약에도 미움을 안 받아. 왜 그럴까? 여름에는 신약에도 아직 신약은 야산이야. 야산이라 해도 가불목은 무성하게 잘 자라요, 여름에는. 근데 가을에 무토는 신약은 눈칫밥 먹는 거예요. 가을에 무토가 신약하고 병정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큰 산, 가을에 산에 병정화가 없어. 그것도 신약에. 목이, 가불목 있어도 근이 없어, 뭐. 별 볼일 없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낙엽만 쳐서 어떻게 돼? 우울한 산이야. 거기다가 임계까지 좀 낙엽 진 산에 안개 끼고 비만 내리고 있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못 들어. 가을에 먹은 곡식을 거둘식이라니까? 근데 항상 곡식의 뿌리가 뭐예요? 밥을 먹 뿌리가 음료잖아요. 인명. 가을에 신유잖아요. 대칭되죠? 신이 있는데 인이 있다든지, 묘가 있는데 유가 있다든지, 묘유층, 인신층으로 다 잘리죠? 가을에 곡식은, 가을에 곡식이 다 뿌리째 잘리고 있어. 뿌리째 잘리고 있어. 수확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고추 농사, 벼 농사해서 시골에서는 다 마당이 넓거든? 근데 너는 5일장이야. 5일장에 장에 갔다 오니까 누가 다 썰어가 버렸어. 이게 인신층 묘유층이야. 곡식을 했는데 다 누가 썰어가 버렸어. 사업을 했어. 사업을 했는데 부도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제재로 인신층 묘유층이 되어 있으면은 돈 빌려주면 다 떼요. 사업한 사람들은 부도가 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인신층 묘유층 됐다고? 당신 마당에다 곡식 놀지 마, 도둑놈 마저 다 가져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도난다는 뜻이고, 그럼 빌려주면 못 받아.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수를 잘 봐야 돼, 수를, 항상. 수를 보는 게좀 힘들어요. 왜 힘들어? 겨울로는 늦가을이야. 그러죠? 네. 늦가을이면 추워요, 따뜻해요? 좋아요. 춥지, 겨울로. 근데 이 수비란 글자가 따뜻한 글자예요? 차가운 글자. 따뜻한 글자예요. 해 고자란 화해 고 불우창고야 불우창고 불우창고가 뭐가 있어요? 집에 가면 불창고 다 있잖아요 보일러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보일러 보일러 수리 정화를 정화도 있잖아요 전기창고야 그래 수를 쓰는 사람들이 전기 기사가 많아 자, 화고야 화고가 있기 때문에 집안이 따뜻할까 추울까? 따뜻해요. 있잖아. 불을 튼 거기 때문에, 보일러 팔을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를은 잘 보란 이유가, 겨울로는 늦가을이면 추워야 맞는데, 수리란 글자 자체가 화고기 때문에, 불을 튼거 같아서, 보일러 찬 거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워. 그래서 이 지지는 뭐예요? 가정공이라겠죠. 천간은 나의 사회활동을 사회공이라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밖에서는 추웠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보일러가 활활 타고 있으니까 더워, 안 더워? 그러니까 더워요. 더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주의를 시켜야 되잖아요. 자연식, 생각이 무슨 신선한 길자? 추억. 신자진 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월에는 신자진 축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 일교가 돼. 신자진 축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연지에 있으면 어렸을 때 괜찮았고 이뻐했고 월지가 이제 토를 월지를 빼고 일지에 있으면은 부자 덕이 있고 시지에 있으면은 말년복이 있고 자식복이 있는 거예요. 신자진 축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신자진 축이 있어야 돼. 수로운 만큼은 그리고 수로에 이제 간목이 있어. 수로의 간목은요, 삼목으로 보는 거, 삼목. 수로의 간목. 그런데, 병화가 있으면 생목으로 바뀌는 거야, 병화가 있으면. 생목으로. 그럼 수로의 간목이 병화 있으면 부자겠다, 아니겠다. 보자. 부자지요, 부자잖아요. 근데 병화가 없으면 삼목이야, 삼목. 근데 완벽히 죽은 나무로만 보지 말라. 병화가 없어. 참목인데, 고목이 되기도 하는 거, 고목. 오래된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죽어 있는 거. 근데 대운이 임묘균으로 갔어. 그럼 봄이 오면 고목이 뿌리가 생기면서 고목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운이 임묘균 가면 대발을 한다니까. 그래서 잘 나가요. 근데, 7월에 한목이 아니고 을목이 있어. 을목이 있으면 뭐예요? 약초. 7월에 을목은 무조건 약초로 보는 거야. 왜 약초로 본다고? 이 술이 약탕기가 돼, 약탕기. 약탕기도 되고 아궁이라고도 해, 아궁. 아궁이잖아. 아궁이에서 뭘까 나와요? 다 떼고 나면 연탄재가 나오죠. 술을 연탄재로도 보는 거예요. 연탄재가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술토가 가장 영양가 없는 토예요. 목을 키우는 데는, 목을 키우는 데 술토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술 중에 신금이 있어. 그래서 을목을 못 잘라요. 그래서 술토를 뭐라 해? 생명을 죽이는 터라고 그래, 생명을 죽이는 터. 속살토, 속살지토. 속살. 생명을 죽이는 터야. 그래서, 8월의 을목은 근이 없어도 약탕기로 보는, 아니, 약초로 보는 거야. 근이 없어도. 여기 병정화 있으면 더잘 나가겠지. 뭘 일로 내수로 꽃도 피우고. 자, 관이 왕음원은 저를 끌어당긴다. 식상이 왕음원은
직업을 끌어당기고. 하는 뭐랄까, 호재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관성이 있어야 재산을 지킨다고 그래. 재성은 누가 노려요? 재성을 노리는 사람들은 누굴까? 재성. 어? 재성을 노리는 사람들, 재를 노리는 사람들은 귀급들이 노리잖아요. 귀급도 항상 재성을 치잖아. 그럼 관성은? 귀급을 치잖아요. 그래서 재를 보호를 해줘. 그 호재성이라니, 관성은. 그래서 관성이 없이 재성만 있는 사주들은 언젠가는 한번 크게 당합니다. 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관성이 없기 때문에. 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내가 참고적으로 써놨어요. 한번, 우리가 음미에 볼 필요는 있다. 식상여왕은 비겁을 끌어당긴다. 그 뜻은 뭘까? 식상여왕은 관이 없으니까. 항상 일간은 무토로 일간을 당기잖아요. 식상여왕하면 내가 굉장히 허약해지겠죠. 너무 식상은 나를 당기는 것도 되잖아요. 식상 입장에서는 나는 네. 성공한다고 하지만 식상 입장에서는 일간을 끌어당기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 힘이 있으면은 어때? 끌어당겨도 내가 감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줄다리게 되래. 저쪽이 많아. 나는 혼자야. 저쪽은 세 명이야. 그럼 내가 끌려가겠죠? 안 그래? 아니, 네. 상대는 세 명이고, 나 혼자 줄을 당기네. 내가 힘이 약하니까 세 명한테 끌려 나가잖아. 줄다리기 해서.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해? 비겁이 필요하잖아. 나를 도와줄 사람. 그래서 식상하면 비겁을 끌어당기는 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재성이 강하면, 재성은, 식상을 끌어당기겠죠. 끌어당기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무토라. 무토의 식상은 금이잖아요. 병신금이다. 그럼 재성은 임계수. 임계수잖아요. 임계수. 임계수가 금생수로 계속 당기잖아요. 그럼 식상이 계속 재성한테 계속 빨리잖아요. 빨리니까 이제 힘이 없어. 힘이 없어지죠. 계속 딸리니까. 그러면 식상은 구원병이 누구야? 이거. 무토가 또 식상을 생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생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재성이 강한 사람은 식상 활동이 강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가 되죠? 좀 복잡해? 아니, 재성이 계속 식당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식당 계속 밀어줬어. 밀어주다 보니까 식당 힘이 딸리잖아. 딸리니까 이제 구원병을 받아야 되잖아. 나도 보급품을 받아야 되잖아. 누가 해줘? 일간이 초생금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 초생금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재성의 활동이 강해질수록 식당도 강해지만 일간 활동도 강해진다. 그 뜻이에요. 근데 재성이 강한 사람들일 때 활동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없다 하더라도. 활동성이 강한 거. 이제 알 때 돼? 모르는 사람 못 쓰잖아.